네, 생각대로 트위터.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성분들이 이렇게 환호를 보내주실 줄은. 제가 생각대로 트위터를 통해서 인사드린 게 지난 8월입니다. 그때 첫 진행하실 때 TJ 네. 스위스로와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세월이 8, 9, 10, 11월 이렇게 빠르네요. 정말. 그때 저도 트위터를 처음 시작했는데 맞다. 같이 시작했던 송호진 씨와 네. 이노진, 송호진 씨 네. 그때 켤 줄도 모르셔서 탭을 멍하게 거울 삼아 보셨는데 네. 어떻게 두 분 많이 실력이 느셨나요? 예, 저는 뭐 그 멤버들이 도와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트위터라는 걸 같이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는데 목요일에 어엿한 그 트위터 직위로서 네. 정말 원활하게 가장 그 활발한 요일이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처음 듣는 네.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재미 붙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재미가 있다고 네. 있다는 건 재미 붙여서 계속 하고 싶은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실력 한번 옆에서 확인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위스러 분들. 제대로 한번 박수 보내줄까요? 여러분 스위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박수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인사말을 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트위터 내야 되니까. 아, 4시가 돼서. 예.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고요. 어쩜 미리 써놓고 전속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TJ 스위스로의 보이는 트위터. 지난번은 보이는 트위터였다면 이번에는 찾아가는 보이는 트위터입니다. 찾아가는이 붙은 이유 뭔지 영호 씨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트위터를 통해서 팔로워 111분이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단체나 지역을 찾아가기로 그래서 거의 찾아가서 보이는 트위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을 네. 해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당연히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결국 왔어요. 네, 네 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경쟁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위스로 분들이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 여성분들이 많고 멋진 그런 공간에 가고 싶다가 압박이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취향을 저희가 반영해서. 온 곳, 여기 채택된 분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연을 성진아 씨 목소리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이제 계신 건데요. 그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다음 트윗을 이제 슬슬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 영우 형이 이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이랑 함께. 네. 그래갖고 같이 올리려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초상권은 괜찮으신지. 자. 자,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 저는 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 끝에 계신 분들은 좀 잘렸는데요. 그냥 마음만 이렇게 들어가신 걸로. 지송. 저희들이 트위터 하면서도 이렇게 셀카라든지 저희들 모습을 많이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훨씬 더 특별하네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 트위터 하다 보면 이분들을 뭐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스위스로는 항상 바로바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머 이럴 때도 보여주시나 할 때도 걱정될 때도 있는데 너무 적나라한 모습들도 그렇죠, 막 양말 네. 막 여기 검은 양말 보이고 막 이렇게 네. 할 때도 하는데 그게 컨셉인가요? 아니면 원래 자연스러운 사진인가요? 연출인가요? 그게 컨셉이면 이상하죠. 아. 평소에 그냥 저희 모습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저희도 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셔서 그냥 평소 저희 모습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중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연예인인데 네.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예, 최대한 있어 보일게요. 네. 말씀은 드리고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좀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차이를 좀 줄이는 네. 게 더 중요할 뭐것 같아요. 최근에 또 벗기도 하시고 네. 자 그럼 네.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몰라. 아 혹시 보셨나요? 네. 숨막히지 않아 이렇게 네. 계속
아, 오늘 저희가 네.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굉장히 고마운 사연의 주인공 이유선 씨예요. 네. 네. 아, 여기 앉아계신데 예. 대한생명 서울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신 이유선 씨 트윗 아이디가 네. 아, 골뱅이 래빗 2317 토끼 토끼띠예요? 죄송합니다. 네. 저랑 동갑일 줄 알았어요. 깜찍하셔서 예. 이렇게 깜신 거예요. 아, 예. 맞다고 하네요. 저는 네. 깜찍합니다. 귀여워요. 그러면 네. 사연을 제가 소개를 읽어드리면 되죠? 네. 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생명 서울 콜센터 상담사 이유선입니다. 밀레니엄 빼빼로데이 이벤트에 저희 회사를 추천하고 싶어서 일주일간 회사 동료들에게 열심히 홍보해서 겨우겨우 111명의 아이디를 모았습니다. 아, 예. 아, 이거 가로 열고 트윗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결코 저희 인지도 때문이 아니라 네. 네. 저희 아, 그 걔네 몰라 안 갈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트윗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예. 아,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대한생명 빌딩인데요. 건물 전체를 콜센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구경은 꿈도 꿀 수 없답니다. 센터장님 외 몇몇 과장님들을 제외하고는 센터장님이 있겠죠. 1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두 여자라니 건물에 정말 음기만 충만합니다. 아, 네, 굉장합니다 지금. 네. 아, 스위스로 네 분으로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주여. 회사 건물 내 옥상에는 저희만의 아담한 하늘 정원도 있고 날씨가 춥다면 저희 회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도 있습니다. 예,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체 평가나 외부 평가에 시달린 저희 동료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이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메마른 저희 동료들의 감성을 스위스로 분들이 멋지게 두드려주세요. 진짜 이거 안 되면 다들 좌절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좀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네. 거의 인기는 센터장님. 그렇습니다. 네. 아, 건물 전체가 전부 여성분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번으로요. 여러분들 1년간 이제 왜냐하면 스위스러 분들이 네 분이지만요. 한 명당 그 남성 매력 지수가 1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남자 400명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양기를 네. 한번 좀 파박 한번 주시죠. 이 네. 운기가 너무 세다고. 압도당해가지고 지금. 네. 아, 김보경 씨 가보면 저희 대표님 같으세요. 네. 야, 니가 좀 네. 보진 않아서 좀 해라 말한 거지. 제가 네. 이제 어쨌든 뭐 건물 이렇게 보니까 남자 화장실도 6층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네. 네. 6층에 있고 저기 주차장에 하나 있고. 남자가 볼일 보고 싶으면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거의 여자 고등학교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남자 네, 오면 맞아요, 와, 맞아요. 지나간다 와봐 와봐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으실 건데 오늘 일부러 더 꾸미신 건가요? 아, 원래 여자들만 많은 곳에 가서는 아우 됐어 오늘 머리 감지 뭐 안 감을래 뭐 아니면 뭐 그냥 화장 안 할래인데 오늘 보니까 또 다들 너무나 아름다우시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래빗2317님께서 당첨이 되셨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트위터나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음번에 어떻게 잘하는지 이유선 씨를 팔로잉 하셔서 비법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항상 보면 사람들이 글 지금도 올라온 거 어떻게 하면 멘션 받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멘션을 받나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한 몇 달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름을 거의 다 알아요. 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네. 제가 며칠 전에는 그 한번 어떤 분들이 계시나 아이디를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네. 분들이 계셔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예. 7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7만 명 맞아요? 세셨어요? 하나하나? 숫자를 셀 줄 모르니까요. 네.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멘션 같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멘션을 받기 위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아무래도 조금 피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왜 내 거엔 멘션 안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오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네. 이러니까요 라고 네.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네. 그 요일마다 저희 주제가 있거든요. 네. 그 주제에 맞는 가장
진실한 가장 그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 그런 네. 어떤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손이 가요. 그렇게 답을 해드리고 그분들께 또 질문하기도 하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달라졌송이라고 개사를 하는 날인데 지금 이제 개사 오늘 네. 이제 호진 씨께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올렸습니다. 개사 같은 것도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에 맞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막 즐거워하면서 그분께 멘션도 달아드리고 하는 거죠. 네. 아, 혹시나 또 예쁜 얼굴 막 이렇게 있는 것만 멘션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 많은 봅니다. 여성분들이 아, 아, 네. 네. 봅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간혹 정말 예쁜 분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 그냥 저는 달아요. 예쁘시네요. 예쁘십니다. 왜 멘션 안 주시나? 그러게요. 하고 네. 또 부드럽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여기 초이 씨 계세요? 초이 씨? 네. 아, 이 자리에 어, 초이 씨 올리셨어?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왔다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네. 아, 얼굴을 네. 보고야 말았네요. 아.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아니, 우리 친구야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너무 익숙하잖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와, 얼굴 되게 작으시다. 네. 아, 손이 크십니다. 네. 네. 어, 초이 씨구나. 아마 여러분들 트위터 우리 TJ 스위스로와 월화수목금 함께 하신 분들은 아 월요일에 뭘 한다 어떻게 된다 하는데 이번 주에 뭔가 달라진 걸 아셨을 거예요. 성진환 씨가 원래 금요일에 등장해서 주말엔 뭐 할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일찍 하셨고요. 대신 오늘 달라져 송을 하는 겁니다. 달라져 송 어떤 건지 아시죠? 노래 우리가 불러드리면 그중에서 어떤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사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이 또 빼빼로데이고 네, 못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단어에도 화가 나요. 네, 이거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에 맞게 잘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 TJ 우진 씨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참신하게요. 빼빼로데이입니다. 깜짝 놀랐다. 와 진짜. 야 어떻게 정말 잘하는데?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정말 오리지널. 너의 창의력은 생각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정말 네. 생각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이 빼빼로 데이지만 뭐 가래떡 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노래에 맞게 하면 좋은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노래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노래 원하세요? 다들 이미 올렸어요. 이미 올렸거든요. 아,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우, 진짜 빠르세요. 그래서 네. 어떤 노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보이는 또 트위터니까 좀 아는 노래를 하자 해서 중복이 되지만 저희 스위스로의 사랑해를 골라봤습니다. 네. 네. 또, 예. 그래서 또 사랑하자는 그 의미의 또 기념일이고요. 그래서 스위스로의 사랑해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네. 한번 불러주시고 예.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부분이요? 개사하셔야 네. 되는 부분. 여러분과 또 부분. 다른 그 팔로워 분들이 개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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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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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때문에 기쁜 내 마음을 알았죠 아, 예. 아, 부끄럽다 어, 진짜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만 해야겠어요. 네. 아니 왜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아 되게 고맙네요 정말. 그동안 너무 저기 예 각박하게 살아왔나 봐요. 이렇게 네. 성을 느끼니까 미쳐버리겠어요 네. 지금. 아, 네. 네. 저희도 좋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멋진 내 남자 스위스로가 가까운 곳에서 사랑해를 외쳐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111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 부분 네. 가사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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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왜 그러세요? 네. 느끼고 있었어요 옆에서 네.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때문에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뭐 다른 그 수십만 팔로워분들도 참여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도 뭐 이렇게 기반의 아이디가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네, 좋은 거 있으면 RT하고 네, 지금 저희가 트위터에서 드릴 거예요. 차지혜님께서 와 주제 이거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아, 다들 깜짝 놀라고 아, 이거 참신한 계산 힘듭니다. 와
아 예은님도 뭐 우와. 네. 네, 뭐 이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선물이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좋다도 좋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실 때 말로 지금 전달하기보다는 글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어떤 분들 중에서는 네. 폰을 꺼내고 싶지만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이게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인데 그냥 폰만 드셔도 스마트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멋있게 하세요. 아무도 네, 몰라요. 햅틱 햅틱 투 이런 거 하는 척하고 그 알고 보면 여러분들 사진 찍고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다 그냥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네. 참여하는 모습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순간순간 참여해주고 계세요. 지은님께서는 나도 빼빼로 나 지금 눈물 나게 먹고 싶은데 나에게 남친도 없다네 가족 친구도 안 주는 마음을 알아줘 뭐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이런 거지? 괜찮은 거지는 바로 RT.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쉽게. 아 RT? 평소라면 이 정도는 한 28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라서. 일단 빼빼로 이걸 그냥 세 번 반복하셨다는데 좀 약간 아니한 어떤 그런. 네.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네.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심사평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참 발라드송 하는 시간이 네. 재밌는 게요. 정말 저희 또 생각조차 못한. 그런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와서 진짜로 저희 이거 이렇게 네 명이 줄을 앉아서 이렇게 트위터 하면서 저희끼리 막 깔깔대고 많이 웃거든요. 오늘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네요. 네. 아, 또 하나 좋은 거 있는데요. 솔로 힘내자 버티자 괜찮다 나 지금 눈물 나게 쓸쓸하지만 솔로라 빼빼로 돈 안 써 우린 돈 부자 돈을 나한테 써보자 오늘 빼빼로 대신 저한테 투자했습니다. 돈 부자. 이렇게 네. 티치님들이 계산을 하는 동안 저희는 빼빼로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스위스로 분들에게 네. 여쭤볼까 해요. 네. 다들 추억도 있으실 것 같고 오늘도 많이 받으셨죠? 다 못 들고 와서 트럭을 불렀다는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요. 좀 예년 같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팬들이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 지금 뭘? 아 예. 무성하네요. 네, 저는 결혼했어요. 네. 아니 결혼만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셨어요? 이렇게 아니 TV 뭐...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점으로 네.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싹 드네요. 네. 왠지 지금 자기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한가인 씨가 결혼했다 그러면 괜히 아쉽죠. 왠지 좀 그렇잖아요. 멋진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멋있게 혼자 연애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혼자 사라졌으면 합니다. 네. 나머지 세 분들 이제 잠깐 못 가세요. 그냥 혼자 멋있게 살아주세요. 늙어서 조용히 살아줄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 지금 웃음소리 되게 걸쭉하고 좋았어요. 어머님! 되게 걸쭉. 나 그런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계속 웃어주세요. 누구세요? 예. 네. 다음번엔 손 들고 웃어주세요. 거의 뭐 껄껄껄껄껄껄 막 이랬어. 네. 여러분 오늘 빼빼로 데이라서 빼빼로 받으신 분 손 한번 두 명 여러분 이러실까봐요. 저희 스위스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안에 비닐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미리 다 알렸고요. 네. 아, 예.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께서 네. 아, 이거. 아, 그거. 아, 여러분 뭐 더 커야 되나요? 뭐 왜 살짝 네. 저희가 포장해. 다 포장했어요, 일부러. 네. 뻥입니다. 예, 네. 뻥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네. 네. 스위스로가 주는 빼빼로 왜 이분들만 주시고 영호 씨 저 뭐 여분 하나 없나요? 여분이요? 여분. 아, 예. 아쉬우나마. 제 건데. 이거 저희 먹는 거예요? 아니, 먹는 아닌가? 거예요? 네. 아니, 먹는 건 아니고 나중에 슬쩍 하시면 돼요. 조용히 본인 가방이냐 끼고 나가시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한 학교에서 강사를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예, 뭐 슬쩍 가져가라고 막 예. 모른 척. 그럴 때는 얼굴 표정을 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빼빼로데이 사연을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십사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트친 분들도 빼빼로데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날 뭐 빼빼로 찔렸다라든지 아니면 빼빼로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 옛날 추억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맞은 것보단 찔렸겠죠. 뭐 콧구멍이나 뭐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신 네. 분들 중에서는 뭐 에브랜드 입장 티켓 그리고 빼빼로 세트도 저희가 드리도록 합니다. 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사연 중에 골라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아쉬워하시는 분들, 지금 회사가 동대문인데 올 수 있다고 가겠다고 하지만 아, 예, 그런 여기는 것들. 오늘은 저희 대한생명 콜센터 직원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네. 대한생명 만세! 만세! 콜센터 만세! 1등 합시다. 아~ 1등! 네. 저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채취인분들 중에서도 빼빼로데이에 관련된 여러분들 뭐 사연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빼빼로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와중에 타기님께서 형들 저도 주세요. 네. 빼빼로 달라고 남자분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되게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마음만. 아니 나 남자 동생한테? 남학생들 예 귀엽잖아요. 나 욕할 뻔했는데 지금. 근데 진짜 트위터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네. 들으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가 저희는 어느 정도겠거니 하지만 정말 10대부터 4,50대 분까지 여러분들 다 팔로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했을 때 가끔씩 트친이 뭐야? 트위터는 하긴 하는데 트친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다 TJ 스위스로 함께하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당첨곡이 아니라 뭐 당첨곡이 표준어라고 생각할 만큼 네. 이게 우리가 트위터를 하다 보면 오타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당첨곡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당첨이 아니라 네. 당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실수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누가 제일 실수 많이 하나요? 송우진이. 네. 당첨의 주인공도 저고요. 네. 네. 엊그제인가 우진으로 올려야 되는데 우주로 올려가지고. 말머리를 저희가 달거든요. 그래서 뭐 영우 이렇게 우진 이렇게 다는데 우주라고 올린 거예요. 네. 그 이틀 새 제 미니홈피 이런데 우주 오빠라고 지금 다 달리고 있어가지고요. 여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엄청 많습니다. 우주. 네. 아 지금 영우 오빠가 제일 신나 보여요라고 했는데. 네. 네 멘션에서 제일 신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영우 씨가. 네.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나게 되니까. 뭐야, SKT잖아요. 새로운 가능성. 네. 아~ 네. 아니,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저희가 네. 네.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가요? 예,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예. 아 최빈나라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계시네요. 예. 뒤로 가주십시오. 자, 다른 거 소개할게요. 최민아님 사연 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4년 전 빼빼로데이. 남친도 없고 해서 불쌍한 솔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빵집 오픈 기념으로 빼빼로를 주더군요. 그날따라 가방도 작은데 빼빼로를 들기도 짜증나고 정말 귀찮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여자한테 빼빼로 한번 못 받아봤을 것 같은 아... 좀 찌질한 남자인 친구 저스트 프렌드에게 빼빼로를 냅다 줘버렸습니다. 그 찌질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야릇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아 그래요? 집에 가는 길에 찌질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지하게. 근데 너 날 언제부터 좋아했니? 허걱. 저는 그 이후로 아무 남자에게나 절대 네버 빼빼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해 살 빼빼로 뿌리지 맙시다. 삼시면서 신청곡 박경림의 착각의 늪. 예. 빠져. 신청곡 빠져. 아 고맙습니다. 예. 아유. 아 재밌었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고 친구 한 명이었어요 그 상황이. 남자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상황. 오. 네. 제일 못생긴 친구한테. 네. 오해 안 살 만한 친구한테 제일 좋군요. 아. 근데 네. 남자들이 참 그런 호의에 그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막상 호의가 닥치면 네. 네. 아. 오늘 사연 보내신 이분께는 나중에 네. 생방송 마치면 선물 저희가 아~ 아니 무슨 이런
아니 오빠들도 앞에서 보고 사연도 방송이 되고 선물까지 뭐 하나 손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와서 춤이라도 네. 저희가 민망해서.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쉽다. 평생 남자친구 안 새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춤 한번 추면 스위스로 오빠들 앞에서 춤춘 그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연 하나 더 읽어 주시죠. 네. 딴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진아 씨? 제가 네. 소개해 드릴게요. 유지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어떻게 계시나요? 네. 오, 네. 이건 제 친구 얘긴데요. 본인 이야기예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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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친구 얘기인 것 같아요. 친구 생일이 11월 11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빼빼로데이에 하필 태어나버린 이제는 빼빼로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생일 선물을 매번 빼빼로로 받았던 불쌍한 저주에 걸린 녀석이었습니다. 와, 박물관 하나 지어야겠다 진짜. 학교에 등교한 친구를 반기던 책상 가득 빼빼로들과 이제는 회사에서마저 11월 11일에 출근하면 자신이 원했던 여러 가지 선물이 아닌 빼빼로들이 아주 그냥 종류별로 그냥 책상 위에서 해맑게 웃고 있더랍니다. 빼빼로라면 이제 질렸다면서 도리도리 고개부터 흔드는 그 녀석 생일이 바로 오늘이네요. 앞으로는 다른 선물도 해줄게. 생일 축하해 지혜야. 했습니다. 지혜 씨도 여기 계시는가요? 네, 계신가요? 지혜 씨는 여기 안 계신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다가 본인의 이름이 나와서. 예. 11월 11일, 오늘이 2011년? 11월 11일이라서 뭐 100년에 한번 돌아온다고도 하고요. 1000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도 천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래요. 뭐 1000년 사실 것 같으세요? 예. 어차피 네. 100년이나 1000년이나 어차피 다시 안 돌아옵니다. 와,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농업인의 날이다라고 해서 그것도 잊지 말자고 지금 러블리 푸님께서는 올려주시기도 네. 하고요. 또 오늘 뭐 출산하겠다라고 해서 힘 열심히 주는 산부인과의 산모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예쁘게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그쵸.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1111111이 되니까 네.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들. 네. 천년 뒤에 한번 네. 다음 생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네. 네. 계산 잘 하셔서 그때 도전해야지. 여러분 출산 한번 네. 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빼빼로 데이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회사만 오고 저도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받을 일이 잘 없어요. 우리 연애 박사 그 유명한 송 박사님께 어떻게 해야 빼빼로 데이나 이런 무슨 데이에 오늘은 빼빼로지만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가 받을 일이 많지만 참 못 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송 박사님. 송. 네. 송 박사님? 네. 네. 사자 송우진입니다. 예, 네. 송우진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알면 제가 그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받으면 다 살찌고. 이거 하나에 네. 이거 하나 먹으면 밥 한 공기 되는 거 아시죠? 네, 200 킬로칼로리 넘습니다. 네, 이거 받아도 뭐 그게 좋은 거 없으니까. 부차하십니다. 부차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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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사랑을 하고. 송우진 씨는 이렇게 빼빼로데이나 네. 네. 어떤 다른 뭐 기념일 네. 그 챙겨본 적 많으시잖아요. 저는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구청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네, 구청 민원실에. 예, 예. 덕양구청 시민과에. 예.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그 민원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이게. 예. 근데 늘 항상 무슨 날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이럴 때 제가 뭐 이렇게 작은 사탕이나 빼빼로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오시는 분마다 하나씩 드렸거든요. 와, 진짜 매너 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예, 진짜 그 별거 아닌데. 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탕 하나 뭐. 근데 정말 그거 하나 받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들 볼 때마다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기분. 아, 네. 네, 아,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 뭔가 얘기를 하면 빼빼로 데이면 옛날 여자친구와 아니면 그녀와 할 것 같은데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민원이 하니까 네.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정신 차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막 노래도 개사 이벤트가 사랑이라서 사랑 하트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구청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몸이 다 아,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개사 참여 이벤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달라져숑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가서 어떤 부분인지 또 순간 까먹으셨나 봐요. 네. 아. 10분만 지나면 저희가 이렇게 그럴 돼요. 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네. 어떤 부분이었죠? 너를 사랑해
나 지금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때문에 깊은 내 마음을 알아줘. 어디서 앙탈이야? 한 번에 두 가지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 여기 뭐 혜정님, 하정님께서 네, 하정님, 네, 올려주신 저 원서내느라 학교 못 가서 빼빼로 못 받았어요 라는 이런 병명 하셨어요. 학교를 갔으면 정말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인생에 단 하루 그런 그 학, 에이, 뭐라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앞으로 많이 받으시면 돼요. 네, 네. 앞으로 뭐 내년에 학교 가면 또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우리 저기 여기 의뢰인이셨던 이유선 씨께서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대한생명에서 1등 가져가자고요. 아, 네. 아 오늘 달라졌어? 아, 네. 혹시 이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사 보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오, 그래요? 아, 진짜요? 오. 눈에 안 띄지? 저희가 안 읽어드렸죠? 아, 혹시 저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세트 줄이에요, 세트 줄에 네. 앉아있어요, 뭐 이렇게 잠깐만 찾아볼게요, 상황이 어떻게 혹시 저기 희몽 1234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희몽? 네. 와, 이거 재밌길래 어? 재밌는 거 있어요? 네. 불러보세요. 매년 받았지 연애 땐 꼭 챙겨 딸내미 낳고 나니 바로 밀렸네. 아침에 딸내민 한 다발 내 건 모르니 슬쩍 외상이라네. 아, 슬픈 현실. 짠하다잉. 예. 어, 예. 근데 센스가 있네요. 그래서 예. 우리 지난 DJ가 아, 지난 TJ가 어우 형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예. 남편분께 반응이 이렇게 뜨겁진 않네요. 어. 어, 뭐 스윗소로의 스윗을 이용해서 뭐 스윗 빼빼로 스윗 빼빼로 다시 할게요. 네. 스윗 빼빼로 소로 빼빼로 분명히 빼빼로는 달콤할 텐데 아니야. 지금 내가 먹는 빼빼로 왜 이 쓸까 빼빼로 셀프 서비스 이게 뭐야 이게. 아, 탈락 탈락. 왜 진짜 빼빼로 셀프 서비스 참신하네. 네. 마지막에 이지혜님 그냥 농담 웃기려고 한 거예요. 너 고마워요. 네. 아이고 네. 이지혜님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 어, 빼빼로 데이인데 어떤 멘션 중에 하나는 네. 택배로 붙여서 여자 세 명이서 나눠 먹고 있다고. 아~ 먹긴 먹었다라고 진짜 슬프다. 참 이제 멘션을 읽다 보면 아 왔다 한데 아유 이렇게 끝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있죠. 여러분 좀 밝게 네. 눈물 흘리는 펜션 빼빼로 먹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말고 오늘 스윗소로 오빠들 달콤한 오빠들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업시켜 주셔야죠. 네 밝은 느낌의 개사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다 하고 계시죠? 네 한 3, 4, 5 모여서 지금 같이 하고 그 다음 한번 해봐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개사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인터넷 제가, 네. 뭐 트친 분들도 저희가 1등 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알티한 것 중에 재밌는 거 또 하나 있는데요. 또 있습니까? 여기 안 계시겠지? 스위티연 그렇네요? 안 계시죠? 자 네. 아. 스윗연이 스윗연이 아, 발음 정확하게 좀 스위티연 뭐야 스윗연이지 맞아요. 네. 귀여워 죽겠다 너 지금. 나는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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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따 큰 바구니로 가득 받았네. 그 중에 하나를 깠다 내 입에 넣으니 쨍쨍 알람이 울리는 꿈이었구나 이렇게. 네. 아~ 와 이게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반전 있어 반전 있어. 너무 어렵네요. 오늘 TJ 스위스로 때문에 꿈이었다. 자극받은 트친 분들도 계세요. 오늘 빼빼로 된 거 모르셨다가 아 진짜요? 지금 이거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하다가 어? 하고 마음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몇 분이나 오늘은 다 그냥 금요일이다 의미 부여하지 말라. 네. 아, 예. 아, 예. 그냥 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왜 우릴 자극하냐라고 이야기를 11일에 금요일이다 그냥 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저도 괜찮은 분 한 분 있는데 같이 한번 좋아! 해봐봐 원, 투 나도 받았지 받았지 받았어 빼빼로 위로 던져 내가 받았어 그렇게 날 보지 말아요 눈물 나지만 깊은 내 마음을 알아줘. 아! 와 이거 와 네.
야, 눈물 난다. 이분은 매일매일 아, 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 오늘은 아, 뉴스는 오늘은 내 옷을 예. 하고 그냥 던져서 받기만 예. 하면 되니까. 만약에 오늘, 이분이 우승을 하시면 우리 모두 다 이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또 페페로에 라디오... 맞는 수가 네. 생길 수도 있어요. 라디오에서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았다는 거는 오늘 들었거든요. 네. 네. 페페로를 사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건네줬다. 오늘 페페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사연 올리신 네. 분도 있었는데 별로 반응 안 좋네요. 네. 저만 좀 음흉해서 그런가요? 전 페페로 하면 페페로 게임이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게 뭐 음흉해요. 좋죠. 음흉 좋은 거죠. 오, 그리고 그런데 정말 항상 여여짝 될 때면 앞에 남녀 남녀 됐다가 뒤에 여여 되면 아 이게 뭐야 그러면 반드시 1등하죠 네, 그분들이 네. 오늘 악착같이 1등하죠 네. 그분들이 상이라도 사자 이런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은 종류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어, 너 오늘 나한테 빼빼로 줄 거니? 아 예 그랬더니 아 그럼 집에 넣어놓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청 큰 거 줄 줄 알고 작은 거 준비했는데 엄청 아~ 클까 봐 이거 넣어놓고 갈게 해서 급하게 페페로를 큰 걸 샀대요.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받고 나서 어머 이거 하나? 아니면 어 이 사람은 나에게 주겠지라고 했는데 안 주고 안 받고 못 받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어두워집니다. 이런 분위기 애매합니다. 애매해. 네. 자 다시 업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들 올려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그 남자분께서 네. 저희를 막 애타게 부르신 분이 있었어요. 타기님이요. 어휴 또 뭐 달콤한 형들 이러면서 개사에는 참여 안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네. 이분이랑 빼빼로 게임하면 1등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혹시 보내신 분들 중에 진짜 이거 괜찮은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 막 그런 거 없어요? 맞아 맞아. 예. 왜 얘기하시면 보... 저희가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없군요. 다들 자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손들 자신은 없는 거예요. 여기가 1등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라. 맞다. 예. 네. 1등만 인정하는. 오, 네. 좀 미심쩍다면 자체 파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아 이거 1등 까면 아니다. 그냥 하나 멘션 하나에는 되지만 1등이 안 되겠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한생명분들 지금 다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와도 어떤 걸 올리면 더 좋을까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스위스로 오빠들의 눈빛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멘션으로 뒤에서 네 번째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다 일어나셔서 어 저기 있나요? 하고 봐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멘션들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막 질문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그러자. 예, 네. 그냥 오늘 달라졌던 거 상관없이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네, 지금 말로 말고요 트위터로 여러분들 네, 지금도 나와서 아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트위터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위스로 오빠 네 분을 다 독차지하고 있다고 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깝게 우리가 신청했는데 안 됐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까운데 그냥 가면 안 되나 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는 보이는 트위터가 있으면 트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널리 스위스로를 인기가 더 많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로 분들 바쁜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더 힘들어요. 3집 앨범 기다리느라. 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네. 앨범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네. 아, 저희가 뭐 매번 좀 이렇게 3집 앨범 나온다 했는데 계속 좀 딜레이가 되네요. 근데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다들 남자친구 생길 줄 알았지만 생기지 않은 것처럼 올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좀 연말에 좋은 선물이 될 정도로 예. 네. 잘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실수로 크리스마스 또 콘서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셔서 그렇죠. 네. 김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거고요. TJ 스위스로가 된 다음에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로 분들 라디오 진행도 맡았죠. 그렇죠. 열애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공연들 그리고 뭐 콘서트 계획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스위스로 오빠들한테 어떤 일들, 스위스로에게 어떤 좋은 소식들이 더 생길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오늘 그래도 가래떡 데이인데 가래떡도 하시지 왜 빼빼로만 하나요? 라는 멘션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방송인데 여기 가래떡 쌓아놓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네, 빼빼로로만 한 거고요. 딴 것들 여러분들 이야기 많아도 네, 빼빼로와 관련된 오늘 이런 특별한 날과 관련된 여러분들 개사 이벤트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주님께서 왼쪽 뒤에서 두 번째 김미숙 씨께 눈길 주세요. 왼쪽 뒤에서 두 번째 김미숙 씨. 어디 계십니까? 뭐야, 딴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왼쪽. 아, 거기 계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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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눈길. 네요? 아, 저기 못 잊을 눈길을 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저쪽 지역이 우범 지역이에요. 네. 네. 상당히 잡담이 많고요. 네. 반에서 일부러 뒤에 앉아 있는 학생들 같이.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재수로 했는데요. 그 노량진 재수학원 그쪽 같아요. 노량진. 저 혹시 시간이 되면 살짝 인터뷰를 해봐도 괜찮겠어요? 아, 그럴까요? 우리 사실 말이죠. 저요. 김미숙 씨. 네. 김미숙 씨께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머리가 하얗게 센 김영호 국장님. 아, 예. 네. 누가 나 지나오는데 내 엉덩이 만졌어. 이 사람들이 만질 건 없는데 뭐하러 만졌어? 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TJ 영호 씨. 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대한생명 콜센터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 가까이 보니까 다들 앞을 봐주세요. 네. 여기 지금 김미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 눈길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우리 멤버 4명 중에서 이분의 눈길을 받고 싶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이름 저기 1, 2, 3번으로 아니야. 네. 우진 오빠. 송우진 씨와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우진 씨가 눈을 맞춰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아, 돌아오는 발걸음이 쓸쓸하셨어요. 네. 유부남은 서러운 거죠.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오! 네. 김미숙 씨. 네. 저 이름은 알고 계셨어요? 아까 검색해 봤어요. 아나 줘 아나 사겨라 뽀뽀해. 네네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송우진 씨의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박수. 네. 와, 아니 왜?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셨겠지만 저희는 몰랐던 사실 하나를 네. 방금 알게 됐습니다. 네네. 앞에 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가정 있으신 분이라고. 아, 진짜요? 아, 정말 아니, 이거... 아이도 있다고. 아이. 네. 아, 미숙 어머니. 놀라운 단절이네요. 아, 이렇게 깜짝이야. 야. 야. 오늘 하루 살인 사욕을 뭐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상한 짓인 거예요. 아. 예. 진짜 프리허그를 하셨네요. 아니 이렇게 재밌네요. 반응이 좋을 줄. 멘션 언급에 이어서 가서 포옹까지 지금 난리나. 저도 안아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하시는데요. 여기 앉는 이벤트는 한 번이지 않겠습니까? 안아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안아주는 트위터 아닙니다. 네. 오늘 네. 저희가 찾아가는 보이는 트위터 함께하고 있고요. 한 5분 안에 개사 이벤트를 저희가 1등을 찾아볼 그러겠네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아유 어제 이거 할걸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은서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도 우범 지역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저죠. 예, 예. 뒷골목. 오은서님이 하나 올려주셨는데 예. 노래랑 글자 수는 하나도 안 맞는데요. 네. 해봅시다. 그래도 되게 엣지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 네, 너무 네. 웃겨. 나도 말했지 말했지 신랑한테 빼빼로 데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우리 신랑 한마디 했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어이 대단하신데요. 네. 박수 주세요. 네. 아,
센스 있으시다. 지금 뭐 멘션 중에 오늘도 한 시간인가요? 라고 하지만 저희는 오늘도 한 시간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어, 벌써 끝나가네요. 예. 예. 아, 이제 저희가 많은 개사해 주신 멘션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후보자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박수 에 따라서 뭘 할까?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께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세요. 네. 네. 아, 저기 마지막에 오은선 씨. 예. 4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괜찮았어요. 1 2 3 4번. 예, 예, 예.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사를. 네. 부르려면 그냥 뭐 그냥 껴 넣은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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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뭐, 자 후보자 1번. 후보자 1번입니다. 네. 아이디 진리 반다루. 뭔 소리야 이게. 진리 반다루. 네, 좋습니다. 자. 나도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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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때로 위로 던져 내가 받았어 그렇게 날 보지 말아요 눈물 나지만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네 어떻습니까?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되게 딱딱 맞아요 입에도 네. 네.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네. 자 2번 갑니다 2번 잠깐 번호 2번 원. 아이디 플루티스민 플루티스민 네. 원, 투, 그깟 빼빼로 살찐다 안 먹어 절대로 부러워서 이런 건 아냐 내 손에 빼빼로 없어도 나는 당당해 슬픈 거 절대 아니다 네. 어 괜찮았어요. 잔잔하네요. 잔잔합니다. 네. 자, 3번, 3번. 세 번째입니다. 아, 아까 이거 한번 했었죠? 네. 네. 아이디 희몽 1234. 자. 매년 받았지. 연애 땐 꼭 챙겨. 딸내미 낳고 나니 바로 밀렸네. 아침에 딸내민 한 다발 내 건 누르니 슬쩍 외상이라네. 네. 슬픈 사연이었고요. 네. 네. 어 아무래도 1번의 박수를 지금 뭐 예. 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할까? 지금 1번에 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1번 나도 받았지 받았지 위로 던져 내가 받았지. 네. 자, 이게 아까 4번까지 해서 할까요? 4번 아까? 어 4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4번 괜찮았어. 4번 어딨어? 4번이 아니, 라임을 예, 예. 좀 맞춰야 되는데 오은선님 오은선님 거 괜찮았어 그거 재밌어. 서치로 하면 빠를 텐데요. 그러니까 네, 돋보기 누르시고요. 아, 뭐였지 가사가? 이씨 이름 쓰기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나 가사. 예, 예. 가족끼리? 나도 말했지. 뭐래? 어떻게 저. 할 거냐고 하고. 어. 어.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 아이씨. 그냥 그래. 안 맞아도 그래. 돼요. 그래. 원, 투. 나도 말했지. 신랑한테 빼빼로 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우리 신랑 한마디 했지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예. 야 뭐 박수가 그냥 에이, 깜짝 놀랐네 그냥 대충 써도 되는구나 대충 그냥 뭐 자 그러면 네, 우리 세일스 여러분 예. 들은 어떤 게 가장 네. 아까 그 1번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위로 네, 던져 받은 거.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오은선님 것도 괜찮은데. 네. 1번 아니면 4번이죠. 네. 네. 1번 아니면서 아니 여기 박수로 하기에 너무 편파적일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 하지만 저희가 찾아왔기 때문에 네. 4번을 드리는 것이 네.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우범지대에서 욕났네요. 예. 폼 얻은 메시지. 한번 좀 얼굴 좀 뵐게요. 어, 좀 봅시다. 어디 계십니까? 예. 오은선님? 아, 아니, 영광의 저기 주인공. 아, 야! 네. 아, 아름다우세요. 어, 예쁘시네요. 네. 메인으로 진하게 부르고, 네네. 뒤에는 우리 하는 동안 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우리 신랑 한마디 했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할까? 아,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 그래? 내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달라졌송 이 곡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통 하는 것 같이 멘트를 하면서 아? 보통 네, 저희가 보통 하듯이 아, 네. 하듯이 할게요. 이렇게 아.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자, 네. 11월 11일 금요일 달라졌송
오늘의 아니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야 처음에 네가 안 안녕하세요. 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 11일에 수요 스위스로 DJ의 달라졌어. 송. 송. 예. 오늘 네. 말이죠. 오늘 주제는 오늘 빼빼로데이예요. 그렇습니다. 빼빼로데이라서 예. 정말 참신하게 빼빼로데이를 주제로 여러분께 참신하다. 참신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오늘의 노래는 네. 스위스로의 명곡 스위스 2008년 봄에 발매된 스위스로 2집에 수록된 사랑해. 사랑해. 후속곡이었죠. 정말 네. 깜찍한 안무와 함께 활동했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전 국민 사랑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런 노래고요. 오늘 특별히 또 보이는 트위터로 네. 또 대한생명 서울 콜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 전혀 네. 편파적이지 않게 네. 아주 공정하게 그렇습니다. 네. 당첨 노래를 선곡했다는 거. 투표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된 우리 분의 아이디가 네. 실버라인 오님. 박수 주세요. 네. 오우선님. 아, 아 실버라인이면 은선 씨라는 뜻이고 오는 오 사이즈를 입으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자,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어, 예.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빼빼로데이를 주제로 참신한 계산 네, 저희가 뽑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죠. 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제가 불러볼까요? 네. 하나 셋 넷. 나도 말했지 말했지 신랑한테 빼빼로데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우리 신랑 한마디 했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지야 가족끼리는. 네, 어쩌다 오늘 아 대한생명 네, 보이는 트위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맞습니다.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끝낸다 이런 예. 얘기였고요. 오,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시죠? 네. 네. 또 우리 주위 사람들끼리도 같이. 1등이 나오다니 이게 편파 심사라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4시부터 5시까지 TJ 스위스로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고요. 오전에 또 11시부터 12시까지는 또 다른 신선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패션 쪽으로 해서 김진 씨가 항상 이런 게 요즘 유행이다. 네. 뭐 여자분들 요즘 워커 유행이다. 그러면 종류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패션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자, 이노진 캐스터 화요일입니다. 네,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Tuesday죠. 자, 화요일에는 여행 섹션이 진행됩니다. 바로 유명한 분입니다. 스포츠 서울의 기자시죠. 이우석 기자님께서 지친 일상을 탈출하는 가장 신나는 방법 여행. 첫 여행의 설레임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트윗합니다.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방송 중이에요. 집중. 예.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여러분 집중력이 한계가 오신 것 같은데. 자, 자 다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아 이분 이거 굉장히 또 지름신 막 그 저희 오게 하는 분이죠. 아 수요일 힘들어요. 예, IT 자동차 관련 고호석 월간 스타프 편집장님이 네. 자동차와 IT 진정한 럭셔리 컬처 마케팅의 선구적 잇 아이템을 최상의 그레이드로 트윗합니다. 네. 아 수요일 날 보면 막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네. 죽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막 드글드글하죠. 네. 목요일은 스포츠 트윗으로 네. 함께합니다. 아, 양준혁 SBS 해설위원께서 양신님. 예. 양준혁입니다. 예, 예. 저 해주세요. 저 잘하시잖아요. 아니, 까먹었어요. 이거 사투리 해줘 이거. 나는 삼성맨이었다. 양준혁께서 전직 삼성맨이다. 신이라 불리는 산의 양준혁 씨께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전설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열정을 또 트윗하고 계십니다. 네. 네, 금요일은 신의 21 기자시죠. 김도훈 씨가 진행하는 영화 섹션입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을 고스란히 대변해줄 영화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찍어낸 듯한 영화를 트윗합니다. 네. 네. 김동 기자님은 또 주말 가이드처럼 이렇게 주말의 네. 영화들을 이렇게 또 볼만한 영화들을 소개해 주셔서 네. 항상 보면서 재밌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걸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배우 한재석과 닮은 송우진 씨가 해주셨고 인정하시죠?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자동차 좋아하시고 저 왜 그런 식으로 넘어가세요? 여행 가시고 예. 패션 센스 있는 제가 패션을 네, 네 알려줬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한 시간 동안 기분 좋아지고 상쾌해지셨잖아요. 그쵸? 예. 이 네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가 다 뺏겼어요. 지금 다 다크서클이 옆에서 보면 아유 하고 다 뺏겼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올 한 해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평일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4시 하면
TJ 스위스로가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멘션 앞으로도 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TJ 하면 누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스위스로 사랑해요 하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TJ 스위스로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마지막 인사를 지금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요. 예. 올린 다음에 저희가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또 여기 와서 또 트윗을 하다 보니까 그 트위터 상에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는 왜 또 인사 안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또 마지막 인사를 지금 또 우진 TJ가 마지막에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타수가 느립니다 이 친구가.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저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이랬는데 너무 잘 호응해 주시고 와 어쩜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진짜.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한우성은 여대 학생들과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었고요. 네. 네. 애기 어머니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글 쓰셨습니까? 네, TJ 스위스로 우진 오늘 특별한 트윗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계신 분들과 좀 과겠죠? 예, 과 오타가 나서요. 호흡하느라 많이 멘션을 못했네요. 다음 주에 뵈어요. 네. 되게 생뚱맞게. 네. 아, 진짜 시간이 다 지났지만 네, 생뚱맞게 되게 가사와 상관없이 시를 한 편 보내신 남자분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괜히 하나 소개하고 싶네요. 네. 정말 아이디. 예. 아이디가 EORN935님 김대구님입니다. 예. 네. 네. 빼빼로 그것은 때때로 사랑의 매개체 하지만 빼빼로 그것은 때때로 시련의 매개체. 아 진짜 아, 이런 시를 생뚱맞게 보내주신 정말 진짜 좋다. 되게 이제 가슴에 확 이렇게 오는 때때로와 때때로 라임 괜히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예. 예. 자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 네. 마무리를 하면서 노래 한 곡 여러분 스위스로의 사랑에 들으시고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주신 김보경님께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박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그래서 더욱 듣고픈 말 고마운 말 날 살리는 말 사랑해 그댈 정말 쑥스러워 평생 못하는 말 그래서 더욱 하고픈 말 미안한 말 눈물 나는 말 사랑해 그대 사랑해 굴뚝인가위로하지 그렇지만 나는 말야 그러니까 나는 말야 진심으로 자 여러분 같이 불러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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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곁에 있어서 자꾸 깜빡 잊고 살지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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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는 고마워 사랑해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깊은 마음을 알아줘 yeah.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말야. 그러니까 나는 말야. 내 진심은 말야. 다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깜빡 잊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흥락이 고마운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럴 때 기쁜 내 마음을 알아줘. 이것저것 그를 알아도 별다른 이유 찾지 않아도 날 믿어줄 감싸줄 지켜줄 힘이 돼줄 나의 좋은 사람들. 네, 샘병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자꾸 가만 믿고 살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 지금 흥분하게 흥분한 사람. 언제나 그렇게 있어줘. 그대 기쁨의 마음. 자, 맞아요. 다 같이 너를 사랑해. 하나 둘.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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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쉬워서 한 곡 더 할게요. 네. 뭐 할까요? 아, 그렇게 어, 여러분 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아, 아유, 네. 저희가 눈물이 나네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징조가 안 좋네요. 아유, 오늘 정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네. 많이 호응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팔로우해서 또 신청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한 곡 더 부르고 갈게요. 간지럽게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간지럽게 가끔은 한 번쯤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보며 다가가 말해봐.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촌스럽게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그녀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 뭐요? 얘기해봐. 때론 유치한 것도 괜찮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간지럽게 오늘도 말 못하면 하고 부드럽게 싶었어. 그저께 새로 한 머리 또 참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꿈속에서 만나 하루 종일 너만 생각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마워요. 오늘 너에게 너밖에 없다고 쑥스럽게 생각할 필요를 전혀 걱정 마. 오직 그녀만을 위한 예의도 생뚱맞게 던져도 괜찮아. 자신있게 용기를 내봐. 바로 이 순간 얘기해봐. 제발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녀를 웃게 해봐. 고맙습니다. 내 어깨를 믿고
이거 난리구만? 오직 그녀 나를 위한 게 생뚱맞게 던져도 괜찮아 자신있게 용기를 내봐 바로 이 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